Hello guys, welcome back to another special K-pop interview with your host Grazy Grace. We are live right now with one of K-pop's hottest girl groups, Weekly. Weekly is a team that has a friendly charm, distinctive, lively energy you'd like to meet every day. You probably have heard of their hit song After School and Vroom Vroom. So here we go, let's welcome Weekly. Please introduce yourself, each member. 단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Weekly, 안녕하세요. Weekly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Weekly의 리더 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Weekly 지안입니다. Hi. 네, 안녕하세요. 저는 Weekly Monday입니다. Hello, everybody.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클리 막내 조아입니다. Hello, guy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클리의 댄스 반장 소은입니다. Hi. 안녕하세요. 저는 위클리의 제이입니다. Hello. I heard that there were some couple group names instead of Weekly before your debut. Can you share some of them? 네, 저희가 이렇게 Weekly가 되기 전에 ABC라는 후보도 있었고요. 텐텐텐 이라는 이름 후보도 있었고 우리 사이라는 이름 후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ABC였다면 지금 뭔가 좀 더 재밌게 인사를 드릴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Well, if it was ABC, how would you guys introduce yourself? 저 아이디어가 있어요. 뭐예요? 약간 Now I know Know my ABC Hello, we are ABC I heard you guys debuted in June 2020 during the pandemic. So you guys only saw fans virtually. How was that experience compared to now with live fans? 네, 저희가 데뷔했을 당시부터 쭉 팬분들과 함께 하지 못했었는데요. 저희 이번 최근에 활동했던 타이틀곡 부룸부룸 활동 때 처음으로 팬분들과 함께 활동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크구나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데뷔 전부터 데뷔 후까지 열심히 달려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팬분들의 에너지를 직접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저희 위클리에게 얼마 전에 처음으로 응원봉이 생겼는데요. 저희 이제 부름부름 활동할 때 또 수록곡 백월지 활동할 때 이제 팬분들께서 응원봉을 들고 응원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예뻤기도 했고 뭔가 엄청 힘이 많이 나서 즐겁게 무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What does a K-pop idol's weekly schedule look like? 매일매일 다르긴 한데요. 거의 레슨을 받거나 단체 연습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다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스케줄로 항상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일정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 일정을 수행하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말한 것처럼 사실 밥에 진심이어가지고 보통 하루 일과가 뭘 먹을지 고민하고 그걸 먹어내는 그런 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잠을 제일 못 잔 시간 있나요? 뭐 1시간, 2시간? 맞아요. 안 잤을 때도 있는데 제일 적게 잔 건 30분인 것 같아요. How many days would you go without sleeping? 혹시 며칠 동안 안 잔 점 있나요? 한 번은 제가 좀 개인 스케줄이랑 겹쳐가지고 한 5일 정도 잠을 못 잔 적이 있었는데 약간 이성을 잃게 되더라고요. 5 days, that is crazy. Some of you guys were on the show Kingdom Puzzle. What is one memorable behind the scene you can tell us? 팀 멤버들이 4명이 나가면서 가장 많이 나갔었는데 첫 촬영 때 이제 나오시는 아티스트 분들이랑 처음 대면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되게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엄청 뭔가 분위기가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되게 긴장을 많이 됐었는데 저희 멤버들이 되게 옆에서 많이 의지도 되고 되게 장난도 치면서 긴장을 풀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 방송 때 카메라 엄청 많은데 긴장감을 좀 컴다운하는 팁이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연습생 때부터 긴장이 될 때마다 하던 방법인데 손바닥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두 개 그리고 세모 세모 그리고 네모 네모 그린 다음에 먹으면 긴장이 좀 덜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오히려 긴장될 때 그 카메라가 많아서 긴장될 때는 카메라랑 같이
같이 놀다는 생각을 하면은 긴장이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나름 저만의 꿀팁입니다. K-pop idols are known to have beautiful skin. What is weekly skincare routine? Do you guys go to the skincare clinics? 화장을 오랜 시간 하면 피부가 좀 답답할 수 있어서 화장을 지울 수 있을 때는 정말 바로바로 지우려고 하고 보습을 좀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건조하지 않게 로션도 정말 자주 바르는 편이고 피부에 좋은 음식을 자주 먹으려고 하는 것 같고 물을 많이 마시면 또 피부에 좋다고 하길래 물도 많이 마시려고 실천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활동을 하면 많으면 하루에 20시간 이상씩 계속 화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쉴 수 있을 때 뭐 다들 피부 관리를 받는다던가 매일 자기 전에 팩을 한다던가 하는 관리를 다들 하는 것 같아요. 피부에 좋은 음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Can you guys let us know some? Salmon. 연어? 연어. 그다음에 콜라겐이 피부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콜라겐이 들어간 음식을 자주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I heard you guys are having a comeback very soon. Could you give us a little spoilers about the concept? 저희 이제 새로 나올 곡 스트레인저는 들으면 조금 차가운 겨울이 생각이 나지만 근데 또 동시에 포근한 분위기를 같이 주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리스너 분들께서 저희의 감미로운 보컬을 잘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한국어 버전, 영어 버전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곡이 나오게 됐는데 이 부분을 멤버들과 녹음할 때도 좀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클리 노래 중에 가장 좀 감성적인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o lastly, fans want to hear a little bit of your songs live. 우린 스케이트보드 위로 마치 춤을 추듯 발을 굴라 바람 그 사이를 가로질러 여기저기 멀리 아주아주 멀리 저 끝까지 We're gonna go into the MZ game with Weekly. This is gonna be really fun. MZ. So MZ is actually a Korean word millennial Gen Z's put together. So we're gonna see what hot trends are in South Korea. So are you guys ready? Yes! We're ready. I'm ready. All right, the first question. I heard there's a trendy way to take photos in Korea. Can you guys show us some angles?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MZ들이 사진 찍는 각도는 완전 위에서 위에서 후레쉬를 켜고 후면으로 이제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인 것 같습니다. 약간 광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광각. 또 그 광각샷의 묘미는 정수리만 보이는 약간 그런 재미가 있고요.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성적인 그런 걸 찍을 때 항상 꼭 확대를 해요, 저희가. 저희 이제 사람을 찍을 때는 아주 멀리 찍는다면 뭔가 사물을 찍을 때는 좀 확대를 해서 뭐 어디 일부분만 보인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예쁜 그런 모습을 꽉 차게 담는 그런 각도가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음식을 다 이렇게 줌인을 해버린 거예요. 음식을. 그래서 우리 데일리들이 먼데이는 음식 사진을 안 찍는 거로 했으면 좋겠다고. Next, teach us some trendy poses Korean MZs do. 저희 팬분들이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배웠던 거는 고양이 하트라고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트가 있고 그 하트 위로 고양이 귀가 이렇게 올라오는 너무 멀어서 안 보이시겠죠? 맞아요! 고양이 하트입니다. 아궁빵 포즈라고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갖다 대는 맞아요! Teach us some three trendy Korean MZ words. 저희끼리 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MZ의 단어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이에서 유행하는 유행어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나이스라고 저희 안무 선생님이 저희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멤버들은 항상 나이스 이렇게 좀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조금은 유행이 지난 MZ의 유행어일 수도 있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W를 만들고
하면 와우가 되거든요. So now I'm going to teach you guys three Gen Z words from America. All right, so the first one is she ate. Nailed it. Nailed it. And she ate. Nailed it. The second one is period. 뭐 얘기하고 할 말 다 했다 약간 이런 뜻인데요. 가끔은 손도 period 이렇게 하는데. And the third one is Delulu. Delulu. 망상에 빠졌다. What are the trendy MZ food or snack? 저도 지안이한테 배운 거긴 한데 요즘 MZ들의 그 코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라탕후루라고 마라탕을 먹고 후식으로 탕후루를 먹는 그 코스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마라 플러스 로제가 유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라 로제를 MZ들이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This is a hot MZ question in Korea. Stay with your phase now or randomize and receive a new phase for $10 million. 너무너무 고민이 되지만 지금 얼굴로도 제가 20년 동안 살아봤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얼굴로도 살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또 10억은 정말 큰 돈이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은 욕심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10억 받고 랜덤으로 얼굴로 살겠습니다. 그럼 저는 22년 살았으니까 언니도? 돌리기? 네 아무래도 새로운 얼굴로 살아보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10억 받고 랜덤으로 돌리겠습니다. 멤버들이 이렇게 답할 줄 몰랐는데 저도 23년 제 얼굴로 살아봤지만 봤지만 저는 앞으로 미래의 제 모습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 얼굴 그대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10억을 받고 랜덤으로 돌리는 것도 너무 끌리긴 하지만 저는 이 얼굴로 살면서 지금 제 얼굴로 살면서 한번 10억을 벌 수 있게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저도 완전 지금 얼굴로 살기입니다. 랜덤은 무서워요. 저는 10억입니다. 10억! I think I would stay with my face too. 저도 돈은 벌 수 있지만 그냥 내 얼굴로 살자. I like that. Alright, lastly, show us a trendy MZ dance move. 챌린지가 요즘 한국에서 아주 이슈입니다. 그래서 한국 MZ들은 눈만 오면 모두가 모여서 첫눈 챌린지를 찍고 있는데요. So lastly, maybe you can show us a little bit of vroom vroom dance, Ooh. Like the chorus. Oh, looking out the window, waiting on you. That was amazing. Well, that was all the questions I had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Crazy Racist channel, and I'll be rooting for you guys. Again. Yay. See you guys again. Yeah. Thank you. Have a nice Bye. Day. Bye. I had such a fun time getting to know these trendy ways to make hearts and trendy MZ Korean words and food. I hope you guys had a fun time. Remember to check out Weekly's latest album and their up-and-coming album that they give us a spoiler for. A like in this video, commenting, subscribing, engaging with this video will all help for me to continue making these interviews with awesome K-pop stars.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see you on my next video.